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승복의 Thinking Eye Tube 시간입니다. 예, 전 시간에는 홍도가 꿈에 그리던 도화서의 화원이 되어 예, 서민들의 생활을 풍속화에 담아 그들의 꿈과 희망을 훌륭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화가로서의 사명감을 충실히 해낸 것을 보셨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그 도화서의 화원이 되어 왕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자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그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름이 홍도 아닙니까? 홍도. 도를 넓히다. 예, 엄청 노력파예요. 그럼 도화서의 화원 다음으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 1부에서 우리는 홍도가 자신의 자를 사능이라고 했죠. 예, 선비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능이라고 정한 것을 보셨는데요. 꿈에 그리던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 홍도에게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는 틀에 박힌 화법이나 화풍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화가로서 당시에 그 청나라로부터 유입되는 서양 화법 등을 부지런히 습득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일개 도화서의 화원이 아니라 그를 배운 선비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난 환쟁이가 아니야. 난 선비야. 이거죠. 난 니들과 달라. 난 이제 단순히 남의 그림을 베끼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야. 난 예술가야. 난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마음대로, 내 화풍에 따라 그릴 수 있어. 라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화가이니만큼 그림으로 자신이 선비임을 보여줘야 하겠지요. 예. 우리는 그의 자화상에서 그는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그림으로 자신이 선비임을 알리고자 했을까요? 역시 인복이 많은 홍도는 스승인 표암 강세왕을 이어서요. 이제는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든 정신적인 측면에서든 정조가 명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홍도가 원하는 것 그 자체였어요.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열심히 또 열심히 정조의 명에 따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정조가 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리고 홍도는 그것을 어떻게 훌륭하게 그려냈는지 그 그림으로 그는 과연 선비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홍도가 생존했던 영조 정조 시대는 이미 청나라로부터 겪었던 그 삼전도의 굴욕이나 정묘호란, 병조호란이라는 그 아픈 상처도 점차 아물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청나라의 그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파와 여전히 그들의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북벌파 혹은 호국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려면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진전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하에 정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는데요. 그중 김홍도와 관련해서 회화사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청나라의 무예정신을 수용하는 북방정책과 청나라의 선진문물 혹은 제도 등을 수용하는 문화정책을 세웁니다. 정조는 김홍도로 하여금 청나라에 가서 만주족의 무예정신이 담겨있는 그 수렵도와 당시 청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선진 그 화법인 서양 화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홍도는 훌륭하게 이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가 배워온 청나라의 수렵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예, 즉 용맹함이 상징인 호랑이가 어떻게 고양이 같은 호랑이가 되고 나아가 선비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호랑이로 변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수렵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 북방족이 호랑이나 그 멧돼지, 뭐 사슴 등을 용맹스럽게, 예, 늠름하게 사냥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수렵도라면 고구려 시대의 무용총에 보이는 수렵도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익숙하실 거예요. 당시 그 북방민족의 큰 세력이었던 고구려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예,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고구려는요, 무를 숭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인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묘사하고 있죠. 말 달리는 모습과 뒤를 돌아보면서 화살을 당기는 이런 장면에서는 그 속도감과 박진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 같죠? 정말. 예. 이런 기상은 고려시대까지도 그럭저럭 존속했던 것 같아요. 예, 고려 말에는 이제 천산대륙도가 있고요. 조선 초까지도 음산대륙도가 있는데요. 이 천산이나 음산은 같은 지역명입니다. 이걸 달리 사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예, 이 그림이 이제 고려 국민왕이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천산대륙도 혹은 음산대륙도예요. 네, 굉장히 호쾌하지요. 조선 초까지도 이런 대륙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왕조는 세 가지 건국 이념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이제 외교 방면에서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하는 예, 4대 교린 정책이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민생주의를 펼쳤고요. 셋째로 문화예술 방면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승유배불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후 조선왕조는 이 유교의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무보다는 문을 강조하는 양반 중심의 나라로 변하면서 만주대륙을 달리던 그 옛날의 기상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점차 실질을 멀리하고 형식만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주변 국가들에게 번번이 정벌당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더니 끝내 청나라에 1년에 3번이나 사신을 보내 예를 다하는 그런 딱한 실정까지 이르게 되죠. 강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무. 무술을 강하다예요. 조선시대 때 군사훈련의 일종입니다. 네, 왕이 친히 실시하는 수렵대회, 사냥하는 대회예요. 조선 3대 왕 태종은요, 그 조선 그 27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문무를 겸전한 사람입니다. 이 태종이 이제 사냥을 좋아했겠죠. 예, 그것을 막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예, 태종에게 말하기를요. 여러 아래 사람들이 왕이 사냥 안 하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대로 말 달리다가 혹시라도 낙상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그속 내용은 다르죠. 무보다, 무술보다 글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임금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오직 종묘 제례를 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왕이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딱한 일이죠. 예. 여기서 이 사냥은요, 단순히 사냥이 아니라 군사 훈련의 일종입니다.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심하죠. 예. 이제 뭐 민주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예, 이때를 기다리는 나라가 있겠지요. 이힘 빠진 나라들을 한 입에 꿀꺽 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남자가 울타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집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결국 조선은 점차 바지 호랑이가 되어 갑니다. 이 조선의 강무는요, 세종 때까지 행해졌지만 중기 이후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니 예, 수렵도도 뭐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예, 다 알만한 학자들이고 예, 관리들인데 예, 나라의 안보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 뭐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 그 시절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지. 아니면 복장 터져 죽지요. 네, 어쨌든 이 모든 난리를 다 겪고 난 18세기 후반에 개혁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정조가 호국을 위한 북방 정책으로 청나라의 무예정신을 수용하자, 그들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 하는 북학 정책의 일환으로 일련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조는 그 당대 최고의 화사인 단원에게 그 환상의 콤비인 단원에게 1780년 홍도 나이 45세에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사신단으로 가서 의료법도를 배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나라를 중화로 보고 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해서 그 수렵도를 호렵도, 오랑캐 호자, 사냥엽자예요. 호렵도라고 부르긴 했지만 강국인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미국 따라하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에 대한 그 증오, 그래서 청을 정벌해야 돼 하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청에 대한 그 선진 문물에 대한 부러움이라는 그 이중적인 그 감정으로 그 청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밉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따라하면서 미워하는 거죠. 어쨌든 이 호렵도는 그 정조의 무예 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그 분위기를 잘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의 강희제와 그 권용제 시대의 그 문무겸전 정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부흥시키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었죠. 이 호렵도는 그 만주족을 비하해서 호렵도라고도 하지만 만주족이 이제 호복을 입고 있으니까 호렵도라고도 합니다. 이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종종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도는 몇 개의 호렵도가 있습니다. 이본 그림은 훼손돼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만진 그림입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보시죠. 이 호랑이를 지금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사슴들을 막 쫓고 있죠. 정말 눈앞에 광경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선 후기의 호렵도입니다. 이 호랑이 순환사입니다. 대단하죠? 이 팔폭 병풍은요, 작년 2020년대 미국에서 경매에 나온 것을 11억에 환수한 호렵도입니다. 여기 홍도에 낙관이 찍혀 있다는데요.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그림이 화풍이 홍도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뭐 옷주름 등이 뭐 다르다고 하네요. 뭐 아마도 도화서의 화원이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합니다. 궁중에 수준 높은 화풍이라고 합니다.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일명 그 목난 추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나라에 그 목난이라는 사냥터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냥터라고 하네요. 목난에서 가을에 사냥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분 확대도로 오른편부터 이렇게 감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화는 오른쪽 위부터. 지루하셔도 이런 그림을 자꾸 보셔야 안목도 높아지시고 물리도 터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보셔요. 청 황제가 그 목난 위장에서 가을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요 병풍의 첫째 폭은요, 이 폭포가 쏟아지고 있고요. 부분 확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의 나뭇잎이 떨어진 그런 수선한 가을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두 명이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나나 사슴이 나타나나 뭐 어디로 도망간다 뭐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신하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 폭에는요, 이게 가마예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서는 그 황실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보통 호렵도는요, 그 사냥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호렵도는 첫째 폭부터 여섯
까지 이제 황제와 황실 여인들의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넷째 폭에는 나발과 피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세를 쏘는 무사들이 있고, 그리고 화살통을 들고 있는 신하들이 보입니다. 여기 무슨 조그만 원숭이인지, 그런 것이 이제 말을 같이 타고 있고요. 다섯 번째, 폭에는 요 그림이 이제 황제입니다. 청황제. 백마를 타고 있죠. 옆에 이제 신하들이 나열해 있습니다. 깃발이 있고요. 곤룡포처럼 가슴과 어깨에 이제 용이 그려져 있는 청색 가죽옷을 입은 그 행궤라고 그러나요? 행궤를 입은 청황제가 여기 보이고요. 이게 청황제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얼굴 따로, 몸 따로예요. 전혀 안 맞죠? 예. 조총을 겨누거나 활을 쏠것 같은 자세의 인물들이 보이고, 예, 다양한 자세의 말을 탄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끝에 7.18폭에는 이제 실제 그 수련 모습을 담은 것이에요. 호랑이를 한쪽으로 모는 사냥꾼들의 모습이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속도감이 전해지는데요. 예,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이제 셋이서, 예, 물고 있죠. 요거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이에요. 예. 철퇴를 휘두르고 있고요. 여기 철퇴예요. 사람은 삼지창으로 이 모습. 이 호랑이. 화살로 쏘고 있고요. 이 움직임이 정말, 아, 진짜, 예, 속도감은 물론이고, 정말 이 현장감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호랑이인데요. 예. 이 호랑이를 보시면요, 이 얼굴 표정으로 봐서 상처를 입었는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몸은 호랑이 무늬인데 요 꼬리는 표범의 무늬이죠. 예. 얼굴도 딱히 호랑이 같지 않다 그러나요? 예, 표범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 괴로운 표정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민화의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호렵도에는요, 민화풍과 그 궁중화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궁중화풍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정조의 무예정신을 그린 그런 호렵도고요. 이 민화풍은 벽사, 액마기를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나 혹은 복을 불러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근한 동물이죠. 아, 이 호랑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많은데요. 그 불교가 이제 국교인 고려 때에는 그 호랑이가 불법을 수호한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서남북 좌우 사방을 지키는 사신으로서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뭐 이런 것이 있죠. 예, 그중에서도 특히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백호는 좀 별다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 이 그림이요. 강서 대묘에 있는 사신도 중에 그 백호도입니다. 한국미술 5000년 기념으로 특별 우표로 발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호랑이 모습과는 좀 다르죠? 예,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용맹함. 예,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민속 신앙에도 호랑이는 이 산신령을 수호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관악산의 호합사에 있는 산신각에 산신령을 수호하는 백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왕족의 이 빈전이라는 것은요, 그 왕가의 사람들의 관을 모시는 전각을 빈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영물 중에 하나가 흰 호랑이 백호였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렵의 근본 목적은요, 군사훈련입니다. 아, 그러나 이 호렵의 용맹함과 그 호인들의 그 포악성이 재난을 물리친다는 그 벽사의 의미로 인식돼서 액마기로 전파되고, 그리고 이 사냥 장면에 기란 상을 상징하는 그 기린이나 코끼리, 백호 등을 그 타는 모습으로 대체해서 그려가지고 길상의 이미지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민화풍이요.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그 민화는요,
민간에서의 그 일상생활 양식이나 관습 혹은 그 민속적인 내용을 그리거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 그리고 언어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미나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재를 특별한 기법 없이 상상력과 독창적인 구성으로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과장해서 추상화시킨 그림을 말해요. 민간에서는 호랑이의 그 용맹함으로 액을 막는 벽사용으로 이용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 그리고 새해를 의미하는 소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는 그 호작도가 그 새해의 각집마다 이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널리 유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미나 속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 그리고 소나무죠. 예, 여기도 호랑이 있고, 까치 있고, 소나무 있고, 이 호작도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담배 피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예, 이 정도로 호랑이는 서민들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호륙도에 나오는 호랑이를, 얼핏 조금, 미나스럽게 그린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나풍의 그 호륙도는 청황제의 자리에 조선의 장수를 넣고 호랑이 대신에 기린이나 뭐 신령한 동물을 넣어서 액을 막고 복을 바라는 그런 그림으로 구한 말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이 호륙도는 단원이 최초로 그렸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가 그린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것은 송하명호도인데요. 그의 호랑이에 대한 그리는 방법이 이전의 것과 좀 다르죠? 예, 지금까지 보신 호랑이는 실제 모습과는 별개로 의미만 전달이 됐는데, 이 홍도가 그린 이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 모습과 거의 똑같죠? 그는 그 호랑이의 그 상징적인 의미 말고 진짜 호랑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이 호랑이에다가 사의, 즉 뜻을 넣고자 했습니다. 사의, 뜻을 그리다예요. 이 사의라는 뜻은요, 그 사군자나 혹은 산수 같은 그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동양화에서는 그 화가의 생각이나 의중을 그림에 표현하는 화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이제 북송대 이후에 그 문인화가가 사대부들이 그린 문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화법보다 뜻을 더 중시하는 거죠. 의제의 필선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필보다 앞에 있다예요. 예,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이 뜻을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화가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대상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홍도는 그 호랑이라는 그 대상에다가 그 홍도 자신의 작가 자신의 그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이입시켰던 것입니다. 이 송하명호도는요, 왕명에 의해 그린 그림이 아니죠. 고관대작의 주문이라고도 하고요. 당시의 역관이자 각부였던 사람이 주문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홍도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었죠. 홍도가 그의 자화상에서 자신의 내면을 자기의 소품으로 보여주었던가 같이,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의 하나로 자기 자신을 이 호랑이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얼핏 그 서양 근대 미술에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물의 그 객관적인 형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내는 리얼리즘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에 그 인간의 이성이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되면서 형태와 신을 겸비해서 실물과 똑같이 그려낸 형사적인 전신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대상의 내면 세계, 내재적인 정신, 그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복잡하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순복을 그린다고 할 때, 일단 똑같이 그려요. 예, 눈도 조그맣게 그리고, 코도 납작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유순복이라는 그 그림 속에, 유순복이 지니고 있는 정신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유순복이 그림이 모질이 같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정신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표현하느냐입니다. 다시 송화명호도를 보면요. 호랑이를 이제 그렸는데, 이 호랑이가 못난 호랑이냐, 잘난 호랑이냐, 예, 그죠? 어떻게 표현해야 진짜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액도 맞고, 복도 주고, 어떤 호랑이가 되느냐, 이거죠. 홍도에 이 호랑이를 보면 무슨 호랑이 같으냐? 이게 포악한 호랑이 같으냐? 아니면 종이 호랑이 같으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도는 선비 같은 정신을 지닌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은요, 그야말로 이 미나풍이 아니고 궁중화풍의 품격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위엄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눈을 보면 정말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풍속가에서 보셨듯이 본래 김홍도의 필치는요, 정확한 사실보다도 즉흥적으로 붓가는 대로 쓱쓱 그린 것 같은, 예, 아주 간결한 표현을 하고 있죠. 송화명호도의 이 호랑이는요, 정말 요탈 하나하나의 느낌을 모두 살려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 그린 그림이에요. 극사실주의 그림이죠. 이 올라간 눈초리며 이 고추선 등뼈, 이 하늘을 향해 올라간 꼬리며, 조심스럽게 내딛는 이 앞발,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지죠? 이게 홍도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예. 나는 이런 호랑이야. 정리하면요, 이 홍도는 그 용맹한 호랑이의 진짜 이 모습에다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선행의 정신, 오직 선비만이 할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선비의 정신, 문물을 겸전한 진짜 선비의 정신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하자면 선비가 된 자신을 호랑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 나 이런 사람이야.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기계도 있고 품격이 있는 도를 아는 그런 선비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이 호랑이로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제 홍도의 호랑이는 그 오랑캐들에게 할일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죠. 예. 고양이 같은 호랑이도 아니에요. 오직 호랑이만이 지닐 수 있는 기품, 기계가 넘치는 호랑이, 예. 글만 아는 딸깍발이 선비가 아닌 문물을 겸전한 그런 선비. 이상으로 그 홍도가 그이 호랑이를 빌어서 자신의 그 선비로서의 경지를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요 그림에 그요 왼쪽 아래에 산흥이라는 김홍도의 자가 있고요. 요 오른쪽 위에 표암화송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 예, 요 오른쪽 위에 쓰여 있는 이 표암화송. 네, 표암 강세왕이 소나무를 그렸다는 뜻이고요. 네, 요 산흥은 이제 홍도의 자지요. 근데 요 글씨를 가만히 보시면 뭐 그냥 보셔도 아시죠? 이 산흥과 화송의 글씨는 같은 먹색에다가 필치도 시원시원한 필치가 같죠. 반면에 요 표암이라는 글씨는 좀 이거랑 다르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마치도 본래 글씨를 긁어서 지운 것 같은 예. 그래서 뭐 후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홍도의 절친인 그 이인문이가 그린 것이라고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개 도화서의 화원인 홍도가 이제 명실공히 선비가 되었음을 보셨죠. 예, 이제는 환쟁이가 아니라 예, 그림 그리는 선비, 즉 문인화가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가 어렸을 때그 스승인 그 표암의 집을 드나들면서 부러워했던 그 사대부들의 삶을 홍도가 과연 잘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는지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